라하, 안녕하세요. 라가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술 카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즌에 나올 카드들이 지금 다 정보가 떴거든요. 공식 카페에 유저 정보 가시면 이제 미야옹님께서 올리신 글이 있습니다. 자, 깨진 휴전, 날붙이끝입니다. 이거는 사부추어 지방덕뿐만 아니라 이제 물리 계열을 쓰는 소환수도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게 너무 비싸서 갑자기 확 떨어져요. 일주일만 지나면. 하지만 이 카드로 인해서 좀더 싸게 처음부터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쓰진 않을 거지만 제 주변에서도 이 날붙이끝 쓰는 게좀 부담스럽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한 일주일 쓰면 가격이 폭락해버려서 좀 허무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 카드로 인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좀 싸게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리안이의 통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정 렌즈 3개를 주는데 이건 대강탈에서 나오는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걸 카드로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순조롭게 재보정 렌즈를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신규 카드 생각을 하고서 시즌을 보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잘 모이진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재보정 렌즈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어떤 걸로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끝없는 밤. 말로니의 기계 장치는 이제 화살통인데 농사를 할수 있는 화살통이 있습니다. 소켓이 3개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카드로도 준다고 하네요. 근데 애초에 그렇게 비싼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7개 모으기 전에 미리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크게 기분을 좌지우지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방패 운반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자입니다. 이 종자가 카드로 이제 나오는데요. 이 종자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처음에 한 5획에서 10획 정도로 시작을 해서 150획까지 뛰었던 그런 방패입니다. 이제 무기에 있는 링크하고 합쳐져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플리커나 12링크, 아니면은 거미호컬 정도 사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시즌을 봤을 때는 종자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한 4, 50액 정도 했는데, 이 카드가 나옴으로써 조금 더 싸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이 종자를 카드를 모아가지고 뭐 판매를 하거나 그러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자, 숨막히는 죄책감. 이제 플리커 대표 목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성유를 여러 개 바를 수 있는 그런 목걸이가 되겠습니다. 교살의 소나기. 이게 이제 카드로 나와서 정말 좋다고 할수 있겠어요. 우버 역병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역병을 들어가지 않고도 나온다? 이러면은 이 죄책감이 나오는 맵에 들어가서 반복을 해서 파밍을 해도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밀리한테는 좋은 소식이 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좀더 밀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카드가 또 나왔죠. 가시장갑. 이제 마무리 타격 옵션이 매직 옵션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크라칸의 키메라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집행자 카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작업을 키메라를 통해서 안 해도 이제 그냥 각성자의 옵으로 합칠 때도 쓸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각성자의 옵으로 합칠 때도 내가 여유가 좀 된다. 그러면은 이 가시장갑에다가 키메라를 떠놓고 각성자의 옵으로 합치는 거죠. 그래서 망했을 때 다시 되돌리는 아주 좋은 장갑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양식의 샌들. 이제 장화 100레벨로 고정 속성 2개 부여. 이제 타락한 걸로 나오는데 더블 컬업체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제 고유 아이템들이 얼마나 더 좋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화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말했던 플리커도 이제 고유 장화를 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좋아질 아이템들을 더블 컬업 해준다면 좀 재밌게 깔수 있을 것 같아요. 양치기의 샌들. 자, 담청색 경로. 이건 이제 16티어 지도를 좋은 건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레비아탄. 메이븐 아이템. 고정 속성 2개 부여.
이제 타락돼 있는 게 나오는 건데 이것도 더블 컬업이죠. 이제 신발 나오죠. 그리고 메이븐 그 투구도 나오죠. 이 토템 투구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잼 레벨이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에 따라서 뭐 비쌀 수도 있겠죠. 만약에 토템 빌드가 유행을 한다면 그럴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RF 신발 쪽 더블 컬업을 많이 노리고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 아니면은 메이븐 아이템이니까 불가능한 탈출에 더블 컬업이 박힌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이것도 좀 기대되는 카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자, 메인이죠? 마법사 에피 더블 컬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마피 카드뿐만 아니라 이 헌신에다가 더블 컬업된 벨트도 많이 노려서 반복적으로 사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월드드랍인지 아니면은 뭐 특정 맵에서만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또 이게 함정이 있어요. 그렇게 쉽게 나올 리도 만무하고, 플라스크 2개에서 4개. 이 수치가 4개가 나와야 비싸겠죠. 뭐 2개가 나오면 똥일 것 같은데, 똥일 확률이 더 높지 않나. 대부분 이제 타락한 채로 마피가 나오면 2개예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온 건 좋지만, 나는 못 먹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자, 그래도 나온다는 건 아주 희소식이겠고요. 그만큼 시즌에서 마피의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갈 확률이 있겠죠. 자, 우주의 보호, 방패, 쉐이퍼 아이템이면 역시나 밀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방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방패뿐만 아니라 교살의 소나귀 그리고 가시장갑 이런 걸 보면 밀리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카드들을 많이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공사의 자비, 특출난잼. 특출난잼이 뭐냐면 이제 여기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있죠. 계몽보조, 향상보조, 강화보조 중에서 향상보조를 거의 특정해서 주는 느낌이 드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계몽보조 나오면 좋겠지만 다들 아시죠? 국룰은 향상보조다. 자, 장군 복제된 영토파편 건너뛸게요. 이거는 진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성운 내태의 유혹. 성운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뭐 고정 속성이 없이 그냥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이걸 직접 더블 컬업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레테이오. 자, 어두운 것. 이게 저는 정말 히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면이 지역 레벨 83레벨로 나오는 건데 완전히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타를 돌지 않아도 이 도면을 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보통 강타를 들어가게 되면 대강타를 돌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소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건너뛰고 그냥 완전히 드러난 대강탈만 계속 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돼서 이거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마피들 노리는 것보다 이 어두운 거 카드가 나오는 맵을 알게 된다면 그 맵을 열심히 돌아주는 것도 엄청난 이득이 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대강탈은 워낙에 수익이 높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기대되고 제일 기대가 되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가지 카드가 다음 시즌에 나오는데요, 이제 8월 12일 날 모든 정보 확인하신 이후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모두 보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시즌 대비해가지고 잡꿀팁 여러가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라바.